안녕하십니까.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59회 차. 오늘은 자기 반성을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은요, 참으로 더덥고 무상한 것이라서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라고 해도 대략 7, 80년에 불과하지요. 긴 건 같아도 어찌 보면 짧기만 한 인생이고요. 어떻게 애됐든 후회 없는 그러한 삶으로 만들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인데요. 고견 은순의 만년시집 죽음의 심연이라는 곳에 보면은요, 마치 손으로 잡은 모래가 마른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가는 것처럼 시간도 나에게로부터 흘러나가 버린다. 얼마 남지 않은 귀중한 시간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생각은 하지만 느끼지는 못하면서 일각 죽음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재방송도요. 또 다시 한 번이다라고 하는 그 쉬운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편도 1차선의 직항로가 바로 우리 인생길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지. 자전의 사라져가는 우리들의 나날에 보면은요, 하늘을 보면 구름이 흘러가고 있지요. 지금까지 있던 별이 쓰러지면 그 곁에서 다른 별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 저것이 사람의 목숨인 것이다 라는 감상적인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 별이 스며지는 것처럼 목숨이 쓰러지는 그 순간 사람은 대체 무엇을 생각해내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과연 우리는 지금 자신의 삶을 얼마나 보람되고 알차게 보내고 있는지요. 그러한 값진 인생이기에 더욱 알차고 값지게 보내야 한다. 혹여 자기의 이익이나 명예 욕심에 빠져서 더 큰 번뇌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지금의 삶이 과연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최선을 다한다는 이러한 안위로 혹여 나태한 건 아닌지, 솔씨는 낙낙장성이 되지만 아카시아 나무는 죽는 순간까지도 아카시아 나무일 뿐인데 혹여 낙낙장성을 부러워하고 꿈을 꾸면서 평생을 괴로움으로 사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볼려요. 우리는 대부분 인생길을 동반자와 함께 가기를 소망을 하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동반자의 짐을 자신이 짊어져야만 편안함을 느끼는가 하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짐을 동반자가 짊어져야만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길을 가는데 가장 불편한 장애물은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데요. 우리는 아직 부족함이 많기에 더 높고 많은 것을 바라는 욕심이 끝이 없 다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어느 하나를 절실히 원하다 소유하게 되면요, 그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함 금세 사라지고 다시 또 많은 것을 원하고 바라게 되는 걸 보면은요, 우리의 욕심은 그렇듯 채워지지 않는 그릇과도 같다 하는 생각이지요. 가지고 있을 땐 모르다가 알고 나서야 얼마나 소중했는 걸 알게 되고, 또한 그러한 것을 알고는 있어도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과 후회를 반복하며 사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한데요. 욕심을 버리고요, 지금의 처해진 환경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또한 소중함을 느껴야 할 것 같기도 하지요. 비록 잘 되지는 않겠지만요.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에요. SN 바흐는
그대의 꿈이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스스로 안타깝고 서글프다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정말로 안타깝고 서글픈 것은 한 번도 꿈을 꾸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불자님들, 우리의 행복은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그러한 결실이다라고 하는 걸잘 알아서 늘 행복한 날들 이루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59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승불하십시오.